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슬람미 여인입니다. 슬람미 여인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고 슬람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양을 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에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슬람미 여인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참 성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까지는 참 이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이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진짜 행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2절부터는 이 슬람미 여인이 이 참성도가 조금 그 왕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엔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지만은 때로는 슬람미 여인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슬람미 여인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슬람미 여인이 지금 5장 2절에서 이제 그래도 마음은 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봤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다 느껴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행복이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참 행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천국에서도 다시 그 기쁨이 천국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 사랑으로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의 능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지금 이 5장 6절에서는 내가 아직 그 슬람미 여인이 자기가 그래도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위하여 그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다. 내가 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먼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 자예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완전한 능력이고 완전한 신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비하면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제 가운데 앉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면 우리 하찮은 미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존재를 이 슬람미어인 헬몬산에서 양치던 그런 여인, 우리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잖아요. 햇빛,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이 나에게 비치니까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 슬람예인이 이 왕과 기쁨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열어라 마음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는 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문 열었으니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앙이 그 어렸을 때는 다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다 합니까? 부모가 다 해 주시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슬람미 여인이 참 성도가 이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중심이 된 것이 이제 자기의 중심된 것을 버리고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기를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 여는 데까지 예수께서 하시고 이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말할 때 그가 아까도 그는 벌써 물러갔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여기서도 또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그때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물러갔네. 그러니까 내 혼, 내 상태, 내 본능적인 것을 내 본능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혼이 물러갔네 하는 것은 내 본능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그가 물러갔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내가 이 슬람 여인이 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도 못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가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중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지금 원활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이방인들은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약할 때,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찾아도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찾는 것이 내 속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찾는 것 다시 상기시켜주는 또 내가 찾아도 못 만났고 내가 그를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불러도 애타게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응답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직 그 성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등과정에서 대학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교육받는 것은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답을 찾는 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된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환경이 비록 좋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으로 기쁨으로 함께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